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너입니다. 네. 이번에 우리가 큰 그림 그리기로 했었고요. 교통은 너무 좋아서 네, 결코 막히지 않고요. 그리고 여기 요거를 이제 이동을 합니다. 요렇게. 네. 요렇게 이동을 해 버리면 되고 비우기 중지를 하고요. 여기는 비우기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정도로 해놓고요. 지금 딱 시작했으면 일단 물 충분, 전기 충분, 소방, 건강관리 뭐 좋진 않은데 그래도 뭐 추가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 뭐 진료소나 하나 더, 네, 진료소나 하나 더 건설을 이런 쪽에다가 해주면 되겠습니다. 하나 해주고 그 다음에 소방, 네, 소방시설은 항상 네, 안전도를 높여줘야 되는데 네, 뭐 아무데나 놔도 되긴 합니다. 이렇게 근처에다가 그냥 짓고 여기도 소방이 좀 많이 문제인데요? 하나 더 짓고 네, 경찰 교육 네, 교육은 조금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진행하고 진행하면서 이제 큰 그림을 그리기로 했잖아요, 우리가. 네, 이 큰 그림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네, 건물도 쭉쭉 올라오는 거 보이시고요. 그렇습니다. 오, 올라오는 거 봐요. 와우, 와우. 인구수가 12,000명이고 시간당 수익이 1만입니다, 여러분. 시간당 수익이 1만이에요, 1만. 지금 1만 넘었습니다. 대단한데요? 와, 1만 정도면 이제 더 이상 돈은 아예 문제가 없는 네, 이런 상황이 됩니다. 돈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될 정도죠. 네, 정말 굉장합니다. 자, 그런 거고요. 잠깐 멈추고 이거 다음 그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대규모 공업단지를 하나 건설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기다가 대규모 공업단지를 건설을 하고 이 공업단지로 이어주는 것만 잘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공업단지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가로수가 있는 왕복 3차선 도로를 한 제가 볼 땐 이만한 크기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 엄청 큰 공업단지입니다. 그 다음에 뭐 농업, 임업, 광업 다 안 할 거고요. 그냥 공업만 할 겁니다. 이쪽에다가 산 이유는 이쪽이 하류이기 때문에 강 상류는 안전하게 둬야 돼서 네, 하류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놓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자, 여기가 다 공업단지가 될 거예요. 여기가 다. 아, 삐뚤어졌어. 와, 저 이런 거 너무 싫어하거든요, 삐뚤어지는 거. 그래서 안 삐뚤어지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므로 삐뚤어지지 않게 네, 살짝 삐뚤어졌는데 괜찮아요. 자, 여기가 다 공업단지가 될 거예요. 네, 야심차게 준비하는 새로운 공업단지. 그래서 중간에다가 이걸로
길을 이제 연결을 할 건데, 길을 연결을 할 때 이렇게 이렇게요. 네,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공업단지를 건설을 할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문제는 이 고속도로에서 여기를 어떻게 흘러가게 만드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네,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네, 나가는 길이 아니 이렇게 들어와야 돼. 네. 그다음에 나갈 때는 이렇게 나갑시다. 이렇게요. 자, 들어오고 나가고, 그리고 바깥쪽 도로 역시 잘 건설을 할 건데, 여기에서 일단은 들어와야 되거든요. 들어올 때 한 칸 올려요. 그리고 고가로 한 칸 올리고, 네, 나가서 떨어진 후에 연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갈 때는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나갈 때는 여기서 이쪽으로, 이쪽 방향으로 나가줘요. 그리고 여기로 돕니다. 돈 다음에 이렇게 연결. 네, 이렇게 되면은 완벽하게 고속도로랑도 연결이 됐고요. 마찬가지 이쪽 라인이랑 연결을 할 때는, 네, 당연히 일방통행 도로를 이렇게 들어오는 곳, 그리고 나가는 곳, 나가는 곳을 좀 가깝게 둘게요. 네, 조금 막힐 텐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조금은 막혀야죠. 네, 이렇게 해놓으면은 지금 완벽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공업단지만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박이 날 겁니다. 자, 이 정도로 해놓고 일단 돌려요. 자, 새로운 지구를 건설했어요. 자, 난리 납니다. 여기 난리는 나는데 전기도 안 통하고 물도 안 통하네요. 네, 일단 요정도로만 하고, 이것도 건설을 하고, 이것도 건설을 해주고, 이것도 건설을 해주면 되는데, 돈이 없어. 근데 시간당 막 저 막 만씩 얻고 있잖아요. 네, 대출 땡겨야죠. 네, 대출 바로 땡깁니다. 어차피 다 상환 가능하니까. 네, 순식간에 상환 가능한 거니까. 이 정도로만 흐르게 해놓고요. 그리고 전기만 좀 끌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는 뭐, 네, 이렇게 해도 이게 연결될 거거든요. 네,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자, 이제 난리 납니다. 자, 공업이 들어오니까, 공업이 들어오니까, 공업이 들어오니까 이제 이쪽 지역이 활기를 띠기 시작하죠. 그쵸? 난리 나거든요.
근데 우리의 수건인 지하철 사업이 이제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 저만 믿어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 비우기 중지. 운영 바로 시켜주고요. 자, 일단 쓰레기는 항상 늘 투자해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네, 여기는 되도록이면 모두 쓰레기 관리로 들어갈 것 같아요. 네, 소각량이 지금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많이 건설을 할 건데 일단 소각을 계속 시키고, 자, 이래서 상업하고 이게 늘어나잖아요, 그죠? 상업도 늘어나고 수요가, 네, 여기서 살고 싶어하는 애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 지정을 할 때 이제 이 아래쪽에, 네, 요런 애들이 슬슬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요. 아, 이렇게 들어와주고, 이제 기존에 여기를 이런 데를 다 내보내고 바꿔주는 거죠. 요거는 돌리면서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돌리면서, 그리고 없애고 다 나가. 이제 필요한 건 고밀도다. 이렇게 고밀도를 넣어주면 이제 많이 들어와서 살 거예요. 자, 이런 상업도 늘어나고, 인구도 늘어나고요. 12,350명입니다. 게다가 시간당 수익은 엄청 높고요. 자, 사무지역 잘 돌아가고 있죠. 전혀 나쁘지 않죠. 나가는 동네가 생기는데, 여기는 교육을 많이 신경 써주고요. 신경을 많이 써주고, 여기도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돼요. 자, 근데 수요가 갑자기 늘지 않는다면, 자, 지금 이거 뭐죠? 근로자 부족. 교육받지 못한 비교육 근로자가, 일자리가 12개인데 비교육 근로자가 한 명이야. 네, 교육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필요해요. 근데 여기 교육받지 못한 애들 많이 살거든요. 네, 바로 해결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교육받지 못한 애들 많이 사니까. 이 교육받지 못한 그 근로자들이 되게 많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거고요. 네, 일자리 부족 해결돼요. 해결됩니다. 네, 금방금방 해결되니까 걱정 말고 이런 거 내보내주면 되고요. 자, 수요가 굉장히 더디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네, 일단은 이쪽에다가 소방본부,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소방본부다. 소방본부로 안녕이다. 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입지 조건이 좋아지기 때문에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버스는요, 많이 타는데요. 네, 버스를 많이 타는데, 버스, 네, 아무튼 그 노선을 추가를 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정류장을 추가를 해줘야 돼서. 행복도만 올리면 된다고 생각해요. 거주 조건, 제가 생각하는 건 이렇게 하면 수요가 또 확 올라요. 주거 수요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도 게임이기 때문에 엉터리로 만든 버스 노선이지만 그래도 입주를 해요. 왜냐? 광고를 그렇게 하거든요. 여기 입주 조건이 좋다, 고객님. 여기는 버스도 버스 노선이 정말 잘 돼 있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집 앞에 버스 정류장 있고 역세권이고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면은 뭐 들어오는 거죠. 저 버스가 실제로 얼마나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 채로 그냥 들어오는 겁니다. 네, 이게 바로 현실이죠. 여러분들은 라이너의 어떤 현실, 여기는 뭐 크게 발전 안 했네요. 여기 교육이 잘 돼 있을 텐데. 대학교. 네, 여기는 대학까지 교육을 해줍니다. 대학까지 해줘야 여기에서 교육받은 근로자들이 여기 뭐죠? 여기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뭡니까? 여기가 이제 사무직이 있는 곳이잖아요. 네, 여기까지 출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된 거고요. 네, 좋아요. 이 경찰 상관없죠. 자, 지금 입지 조건 굉장히 좋고요. 상업 수요가 자꾸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는 돈을 계속 벌면 됩니다. 돈만 벌면 됩니다. 상업 계속 뭐 건설을 해줍시다. 원하는 대로 애들이 원하는 대로 상업을 건설을 해주면 출퇴근길에 이렇게 집에 가기 전에 여기 들려서 뭐 먹을거나 뭐 이런거 쇼핑 좀 하고 가는거예요. 출근길 퇴근길에 막 이런거 생기는거죠. 건물 올라가는거 보십시오. 뭐하는 건물이야? 아울렛. 네, 아울렛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금은요, 세금은 여기 10%까지만. 네, 10%는 받아야지 그래도, 그죠? 10%를 올리면요, 네, 갑자기 수익이 또 1만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10%는 받아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또다시 주거 수요가 높아지는데 이쪽도 좀 주거를 좀 높여주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근데 이거 좀 차근차근 바꿔야 돼요. 왜냐면 여기 교육받은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여기를 한 번에 다 갈아엎다가는 순식간에 교육받은 근로자가 너무 없어져서 망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칸 한 칸씩 바꿔줍니다. 그리고 인구가 늘어난다는 사실을 잊어서 안 돼요. 인구가 늘어나면 그만큼 필요한 뭐 돈과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네, 건물이 올라온다는 것을 너무 좋아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현재 15,000명을 향해서 달리고 있어요. 와, 건물 올라가는 거 봐. 집 앞에 공동묘지 있고 너무 좋거든요. 자, 지금 이게 공동묘지 사용량 적고요. 건강관리 너무 좋기 때문에
냅두면 됩니다. 상업은 제가 볼 때 발전할 만큼 발전을 했어요. 이야, 멋있네요. 이제 이쪽에 인구만 좀 늘어나주면 된다. 우리 여기는 고등학교도 있고, 네, 고등학교도 있고, 대학도 있으니까. 고등학교 꽉 차지도 않았기 때문에 기다리면은 다 교육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다시 산업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입지 조건이 좋아져서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또 하나를 놓습니다. 이렇게요. 맞나요? 아니네요. 이렇게. 됐죠. 그리고 또 공업단지를 공장을 들여보내죠. 공장 주변에는 소방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버스. 네. 이거 계속 해주고요. 오! 14만이 넘었어요, 돈이. 와, 우리 돈 진짜 많아. 사람이 죽기 시작했네요. 뭐 할 수 없지. 공동묘지 하나 더 해주면 되죠. 네, 이러면 좋아합니다. 시체 바로 치울 수 있습니다. 비유기 중지, 비유기 중지, 비유기 중지, 비유기 들어가고, 얘도 비유기 들어가고, 뭡니까? 네, 비유기 들어가고, 네, 이렇게 하면 쓰레기도 문제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쓰레기도 별 문제가 없고 상업 수요 늘어나고 있고 이번에는 네 여기를 또 추가를 해줍시다. 이 정도로 해주고요. 이쪽에다가도 상업도 아예 고밀도로. 네, 이런데도 그냥 다 고밀도로. 제가 볼 때 그냥 고밀도로 해버리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고밀도. 대도시 17,000명입니다 자, 드디어 정수장이 생겼습니다. 굉장한데요? 자, 그리고 화장터가 생겼으니까 화장터는 바로 추가를 해줄건데요. 네, 이렇게 사람들 사는 데다가 화장터 지어주면 또 좋아라 합니다. 네, 행복도가 늘어나니까 화장터는 아예 대놓고 두 개를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장터 두 개나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얘도 두 개를 한번 지어봤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여기 우리가 큰 그림 그린 곳, 그쵸? 여기 큰 그림을 그렸고 여기가 지금 잘 되고 있죠? 잘 되고는 있는데
뭐 괜찮아요. 여기 보면은 이거 어쩔 수 없어. 교차로가. 아, 그럼 가운데를 좀 비울까? 아, 이거 어쩔 수 없다, 진짜. 원래 저 이런 교차로를 굉장히 싫어하는데요. 그래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차피 지하철 쓰면 되기 때문에, 네,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자, 여기가 다 공업지역이에요. 저는 공업을 크게 육성시킬 생각입니다. 여전히 노동자가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고요. 자, 이제 큰 그림 지하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이거는 지하철은 진짜 저에게도 큰 위대한 도전입니다. 와, 이거는 한번 지어볼 건데, 지하철역을 지어볼 건데, 자, 이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지하철로 저는 끝내고 싶거든요, 게임을. 자, 일단 지하철을 건설을 할 건데요. 지하철은 두 블럭에 하나씩. 이렇게. 이렇게. 모든 동네가 역세권. 대학교. 고등학교. 네, 이렇게 해놓고, 여기도 가야죠. 출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무실. 돈이 모자라요. 돈이 못 찾아요. 와, 지하철 엄청 비싸네요. 자, 행복도 오르나요? 별로 그렇게 막, 와, 집 앞에 지하철이 들어오는데 얘네들이 행복해 미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 저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일단 내부순환을 여기서 이렇게 하게 만들고요. 자, 돈이 많이 모자라요. 네, 노선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 만들고, 만들어 놓고, 만들어 놓고 노선을 설정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지하철 1호선. 요 정도로 지금 1호선을 만들어 볼까?
자, 일단 임시로 한번 만들어 본 지하철이었고요. 자, 돈이 많이 필요해서 네. 돈이 많이 필요해서 자, 봅시다. 올라가요. 건물들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지하철. 좋습니다. 순조로운 운행이로군요. 자, 시민들이 지하철에 탑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일이로군요. 자, 지금은 버스 위주로 사람들이 타고 있는데 지하철 좋아요. 이 띵띵 하는 소리가 이게 그만큼 도시가 발전하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네, 이 대중교통이 굉장히 중요해서 대중교통 지하철이 들어와주면은 굉장히 행복해합니다. 네, 이게 띵띵띵 소리가 지금 계속 발전하고 있는 거죠. 이거 건물 계속 올라가죠. 네, 인구수 벌써 2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인구수가 지금 19,252명. 장난이 아닙니다. 와, 진짜. 와, 쓰레기. 아, 소각을 못 따라가고 있어요. 아, 이거 쓰레기 소각해야 돼요. 무조건 난 쓰레기 소각으로 버틸 거야. 이게 전기까지 생산하기 때문에 일석이조입니다. 건물이 계속 올라가, 계속 올라가. 와, 19,500명이고요. 또다시 공업 수요가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우리가 또 지하철 놔주면 또 좋아합니다. 됐어 됐어. 자, 돈도 많고 인구도 많고 게다가 공업지역은 얼마든지 더 발생할 수 있고 인구도 얼마든지 더 늘려나갈 수 있어요. 아, 훌륭하네요. 이야, 시티즈가 이런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우와, 이런 데 살고 싶다. 아, 시장이 나지.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상의 낙원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지상의 낙원. 네, 여러분들은 지상의 낙원 라이노TV 아이조아를 함께 보고 계십니다. 여기가 바로 지상의 낙원. 낙원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가 지상 낙원이에요. 와, 고속도로 하나도 안 막히는 거 봐요. 왜냐면 이게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절대 막힐 수가 없죠. 일단 빠져나가는 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들어오고 네, 막힐 리가 없습니다. 입구는 어떨까요? 절대 안 막히죠. 네, 막힐 수가 없는. 네, 막힐 수가 없는 구조. 여기는 막힐 수밖에 없는. 여기는 막혀야 돼. 근데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동네는 워낙 복잡해서 이 정도면 안 막힌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내부에 교차로가 많아서 지금 막히는 거예요. 일방통행 도로까지는 도로 연결은 아주 잘 돼 있어서 안 막히는데 네, 원활한데 여기가 좀 막히는 거죠. 여기 네. 여기가 자, 이런 완전 연소 이런 건 좋지 않은데? 와, 벌써 2만 400명이에요. 2만 500명입니다. 와, 이거 어떡하나요? 시간당 수익은 12,694. 오, 이 도시 대박이네요. 네, 이 도시는 대박입니다. 네, 좀 더 대박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애들이 늘어갑니다. 여기에다가 지하철 공사만 완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진짜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하철을 드디어 100명 이상이 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노선 완성이 아닌데도 와, 지하철을 100명 이상이 타네요.
그렇습니다. 와, 대박이죠? 자, 그러면 다음 편에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